나이만큼 힘들진 않습니다. 왜냐면 분량이 이렇게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, 저는 피곤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촬영 현장을 수풍 다니듯이 다녀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현장을 가니까 오히려 더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고요. 내년에 작품을 좀 줄이겠습니다. 아니. 아마 산을 좋아해가지고요. 거의 가능하면 매일 산을 가려고 하거든요. 짧게라도. 땀을 많이 좀 흘려가지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뭐 따로 관리받고 뭐 이러진 않고요. 오정세 씨? 마이크 받습니다. 오정세 씨 인정하십니까? 그냥 좋아하는 학교잖아요. 아까 감독님 입회하에 입회하에 네. 네. 그런 손기술이나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그 칠 때 보면은 서로의 호흡이나 공기를 느끼는 것이 영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자리들을 되게 많이 마련을 해주셨고, 뭐 하나에 꽂히면 좀 물불을 안 가리는 스타일이어서. 최근에는 어떤 거에 꽂혔나요? 최근에는 타짜에?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나태했던 나의 평소의 생활 습관들이 비전엔 외형이 나와요. 자 지금 모든 배우분들이 빵 터지셨는데 너무 궁금해요. 예. 근데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연출부 감독님 측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. 이건 리얼리티가 중요하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안 하고 시작 마지막 그 씬에 임했는데 중간쯤에 내 앞에 앉은 젊은 대길이를 보는 순간 이건 속았다. 나도 준비를 해가지고 올걸. 근데 뭐 하루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때 한번 잠깐 스톱을 걸고 싶었는데 나 혼자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. 네,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. 당신의 선택은?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존경하는 배우님이셨어요. 제 생에 빛과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. 오빠, 제 생에 언제 한번 이경영 선배님을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전작 감독님 전작의 써니 때도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고 둘이서 같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만나서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막 들이댔어요. 네. 사실 너무 좋아합니다. 사실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렸을 존경의 때부터 선을 뛰어넘어버렸죠. 존경의 선을 제작 발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요. 존경을 넘어 그 배우로서 선배님으로 참 좋아한다. 어떤 남자? 제작 발표날이 생일 당일이라고 합니다. 감독님 함께 쓰셔서요. 춘향을 보시고 제가 타짜 신의 손 외치며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타짜 신의 손 파이팅!